지나 지금 눈빛 변하고 계시네요. <laughs> 아, 그래요? 우리 <아니>, 저... <laughs> 눈빛 변하고 있어요? <laughs>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현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수학적인 사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네, 반, 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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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첨단 과학 기술의 도시 대전에서 수다학 2 주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수학 체험 한 당이 열리고 있어서 녹화 전에 조민희 씨와 저희가 살짝 돌아봤는데 그렇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행사가 네. 있더라고요. 손도 꼭 붙잡고 다녔잖아요. <laughs> 네. 그 중에서도 뭐 창의적인 수학 구조물도 참 많았고요. 네. 뭐 수학 클리닉 체험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왜 대전에서 이렇게 미래인재가 이렇게 많이 양성이 될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준비를 <laughs> 많이 하셨어요. <laughs> 네. 거기에 수다하게 수학 대중 강연이 또 보탬이 된다고 하니까 참 뿌듯. 한데요. 네.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주변에서 수학 체험전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자녀들과 함께 꼭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전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다 학이거든요. 오늘의 강연자가 또 어떤 분이실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하거든요. 누구세요? 네. 네. 대전에 이정주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서울에는 또 이분이 계십니다. 학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계신 분인데요. 전국 수학교사 모임 회장이자 숭문고등학교 수학교사이신 이동훈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다시 찾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풀이 중심의 수학이 아니라 생각하는 수학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수학을 하게 되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이들은 자기들이 모르게 수학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그 성향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힘든 수학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걸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몇달 지났잖아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살도 좀 붙고 <laughs> 그 이뻐졌습니다. 표정도 훨씬 밝아지신 아, 것 같아요. 어. 고마워요. 네, 좋은 일 많으셨나요, 그동안에? 어. 네, 애들 가르치는 게 즐거움이죠 성격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본인 이 부르 참 이뻐졌다고 어? 말씀하시는 어? 남자분은 <laughs> 처음이거든요 아, 제가, 제가 할 말은 이렇다고 해서 그래서 긍정적인 <laughs> 성격을 가지신 분이 아 역시 수학을 잘하시는구나 첫인상이 저는 그래요 선생님 <laughs> 야. 그래요? 네. 좋아 보이세요 두분다 좋아 보이시네요 <laughs> 네. 어, 그런데 선생님 오늘 KTX 타고 내려오시면서 약간 네. 이렇게 주무셨나 봐요 머리가 살짝 지금 보니까 <laughs> <못 탔어요? 웃음> 귀엽죠. 네. 아, 네. 아, 그래서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오게티 네. 선생님 오게짱돌 같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동훈 선생님께서는 수다학 사회에 출연을 하셨었어요. 네. 우리 아이의 성향에 따른 공부법을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강연 이후로 저희 그 수다학 제작진 사이에서 선생님 별명이 생겼는데 혹시 아세요? 궁금하네요. 정말로. 그 별명이 예 카리스마리. 어, 네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웃으시고 농담도 잘 하시는데 강연만 들어가면 눈빛이 싹 바뀌시잖아요. 오 그래요? 전혀 어, 그래요? 안 전혀 그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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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사실 그, 저도 그 강연을 봤는데 <laughs> 선생님의 눈빛은 아직까지는 저 사실 모르겠고요 음. 그 강연을 봤을 땐 정말 학생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진심은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또 오늘은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마음을 휘어잡으실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어요 네. 선생님? 제가 지난번에는 어떤 정서적인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네. 강연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성적인 사고를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사실은 태어나면서 수학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의 수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적어도 중고등학교에서의 입시를 위한 수학 어느 정도 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 오늘은 또 문제풀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예 사실은 문제를 바라보는 습관이 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또 풀이하는 습관도 좀 다르고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성향을 좀 살짝 보고 좀 고칠 거 있으면 고치는 기회를 가져볼까 예. 음, 네. 그렇다면은 뭐~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 수학 능력을 되돌아본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반성문 같은 거일 수도 있을까 그런 과정을 그렇다면 왜 거쳐야 되는 거죠? 어, 문제풀이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은 약점을 알게 되거든요. 약점. 중요한 거는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고쳐나간다는 거죠. 네. 사실은 오늘 저희가 여기서 해야 될 작업은 문제풀이라기보다는 문제 앞에서의 우리들의 사고 패턴을 한번 보는 거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네. 보이시나요? 어. 지금 눈빛 변하고 계시나요? 아, 그래요? 아니, 우리 저, 눈빛 이변하고 있어요. <laughs>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봐요. 계속 서경 씨만 바라보고 아니. 제가 이렇게 지적을 좀 잘해가지고 그랬어요? 저를 자꾸 멀리 하시더라고. 요 저를 좀 가까이 해주세요. 저도 생각 네, 도 친하게 주고 <laughs> 싶거든요. 네, 네, 네. 네. 눈빛만 주세요.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네. <laughs> 두분 이따가 싸우시고 강연 빨리 들어봐야 <laughs> 네, 됩니다. 네. 네. 과연 여러분들은 자녀의 수학 능력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동훈 선생님의 강연을 통해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 그 방법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강연 청영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 사람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얼굴들도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혈액형도 다르고 여러가지 모습들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어,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아이들이 표현하는 방법은 자연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것은 전부 다 살아온 습관과 아니면 경험이나 집착하는 성향, 성격 아니면 감정들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학습하는 정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라든지 아니면 호기심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특히. 아이들은 문제 속에서 정보를 찾는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자연수라는 용어조차도 되게 중요시하지만 그렇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친구는 그림을 그리길 좋아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규칙을 찾길 좋아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 안에서 어떤 수를 사용해서 어떤 패턴을 찾는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방법이 다 다르답니다. 특히 그 문제 상황을 다루는 사,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 어떤 친구들은 수, 수도 없이 많은 기능들이라든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은 서로 다르게 문제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수학적인 사고를 표현하게 되는데 그 표현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오늘 여기서는 몇 가지를 알아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셈에 나타나는 그 학생들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볼까요? 자, 사람들은, 어, 셈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사고적 특징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약하는 사고인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각을 적게 해서, 시간을 적게 들여서 효율적으로 생, 상, 생각할까 하는 방법이, 어, 대개 수학적인 사고의 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저런 도형을 만났을 때 신기하게도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이걸 관찰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친구들은 저런 걸 보고서 색깔별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는 색이 들어왔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색이 들어온 친구들이 있네요. 자, 또 다시. 그 다음, 저는 도양의 모양, 모양을 봤다. 모양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저는 도양의 모양의 수를 세고 있었다. 세고 있었다. 자, 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도형의 모양별로 색의 개수가 모두 다 같다라고 생각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방법과 가치관으로 저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당장 보게 되는데, 일단은, 저 현상을 딱 바라보고 색을 본다는 것은 그 친구들은 수학적 사고보다 이성적 사고보다 감성적 사고가 빠른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아티스트나 예술가가 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양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패턴을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패턴을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더 나은 수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기서 개수를 세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세 많은 습관이 있답니다. 그 습관은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제가 어떤 도형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어떤, 도형의 어떤 모양새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형의 모양새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자, 이 모양새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한번 지금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자, 자기는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눴다. 나눴다. 예 나눈 친구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걸 딱 보고서 자기는 색깔 패턴대로 나눴다. 자 색깔 패턴대로 나눴다. 저는 색깔 패턴대로 나눈 것이 아니라 그 모양새 패턴을 가지고서 나눴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 대각선 방향을 보니까 조금만 모양을 조절하면은 네 개씩 네 개씩 네 개씩 네 개씩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는 네 개짜리 다섯 개라고 봤다. 자예 그런 사람들이 또 있네요. 저는 이걸 딱 보더니 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다섯 개씩 다섯 개씩 봤다. 자, 다섯 개씩의 패턴을 봤다. 자, 지금 보니까 다섯 개씩 패턴을 본 사람보다 네 개씩의 패턴을 본 사람이 많네요. 자, 우리는 지금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서 수학적 사고가 나타나는 양상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감각적으로 그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려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술을 센답니다. 자, 동물의 새를 술을 세는데 기린 먼저 세고, 그 다음에 코끼리 세고, 그 다음에 사자 세고, 호랑이 세고 이런 게 색깔별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좌우로 나눠서 샜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새들 새들 날아다니는 새들을 먼저 세고그 다음에 동물들 다시 말하면 포유류를 샜다 뭐 이런 것들이랍니다 패턴을 큰 패턴으로 나누는 거죠 자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다시 색깔별로 나눈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큰 패턴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자 여기서 지금 사사사사 이렇게 나눴답니다 이렇게 나눈 것은 뭐냐면은 동물원별로 동물의 마리 수를 이렇게 적당히 보고서 몇 마리, 몇 마리 몇 마리 몇 마리 몇 마리 몇 마리 대략적인 유형을 따진 다음에 몇 마리 곱하기 몇 마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수학적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셈을 할때 하나 둘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규칙을 가지고서 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호모 사피엔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스메릭스 수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수학이라고 하는 수학이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패턴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안에는 사유하는 인간으로서의 패턴이 들어 있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용어의 본질적 정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현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수학적인 사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더 가볼까요? 자, 여기 제가 어떤 도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어요. 이 도형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자, 반청객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자, 혹시 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수 있는 분 없나요? 예, 잘라서 위에서 붙였다. 자, 한번 잘라서 위에 붙이는 건 재밌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 볼까요? 오른쪽 맨 아래쪽에 하나와 그 옆에 두 개와 그 옆에 세 개가 있는데 여섯 개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여섯 개를 저 위에다 갖다 붙였답니다. 붙이니까 하나, 둘, 셋 하니까 네 개짜리가 일곱 개가 됐네요. 자, 그래서 사실에 28이다. 이렇게 세물 했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물하고 있지만, 세물한다는 것은 술을 세고 있지만, 어떤 친구는 술을 세지 않고 여기서 다른 것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자기는 술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본 사람 혹시 있나요? 예. 색깔별로 한 개, 두 개, 세 개씩 늘어나는 규칙을 봤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보는 패턴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어떤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바라보는 그 생각의 형식성, 그 틀이 그 사람의 수학적 사고, 수학적 능력을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그 바라보는 그 생각을 조금씩 바꿔 주는 방법을 저희가 도입함으로써 이 사람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아이로 좀더 발돋움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반드시 수학적 사고적 패턴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서 조금씩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요 다음 과정에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일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게좀 놀라웠어요. 조민희 씨, 저는 아까 그 봤을 때. 저희 여자들 화장하는 아이섀도우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네. 역시 수학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또한번 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또 정말 이것도 성향이잖아요, 선생님. 네, 그 아이들의 성향마다 뭘또 이해가 돼요, 선생님. 아이섀도우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을 못했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성향마다 이렇게 수학 문제를 바라보는 습관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처럼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네. 또 수학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이런 공통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고요 그런 것들 좀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학군 네. 보다 보니까 또 우리 아이들을 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네. 궁금해요, 선생님. 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무래도 그 안에서 일단은 아까 아까 그런 어떤 정보들이 있잖아요, 도형적 정보로 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좀 이렇게 쉽게 그 현상을 좀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다면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수학 문제를 풀이를 할때 그러니까 틀리지 말아야 될거 쉬운 부분에서 예. 항상 또 틀려갖고 오고 또 틀려갖고 네. 오고 그래요 선생님 근데 예, 예. 부모 입장에서 계속 혼내키는 것도 이젠 지겨워 죽겠어요 그거 어떻게 좀나무어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 관리를 좀 해줘야 될까요 사실 지금 제가 강연하는 내용과 그 문제를 틀린다는 것과는 좀 연결성을 짓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틀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가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학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수학적 진보가 일어나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즐기고 싶어해요. 음. 변화를 두려워하죠. 예, 그게 아 그러면은 좀 가장 큰 아는 원인인 것을 같아요. 즐기고 싶다라는 거는 그냥 아는 문제만 계속 풀어내는 요해요 예, 예 건가요? 좀 그런 경향이 좀 아이들에게 그럼, 있습니다. 그러면 애가 발전이 없잖아요. 음, 발전이라는 것은 좀 고통 속에서 발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영 선수가 좀더 일초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수영장을 뭐. 한뭐 수백 번을 오고 가야 된다라는 거나 네. 수학 문제를 수백 번을 풀려고 하는 아이는 없잖아요 자 그런 어떤 발전의 과정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볼수 있어요 네. 예. 오, 1부 강연 굉장히 열띤 분위기에서 들었는데요 네. <laughs> 선생님 2부 강연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까 아, 2부 강연에는 좀, 예, 규칙을 바라보는 습관을 좀 한번 저희, 제가 한번 뭐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규칙을 바라보는 습관이요 예. 네 그럼 계속해서 이동훈 선생님의 2부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예, 네, 일부 강연 끝나고 이제 2부 강연 들어가는데요. 사람들마다 참 서로 다른 어떤 수를 세마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그 수를 세때 규칙을 가지고 세마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일부 강연 마지막에 살짝 봤었어요. 자,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사람마다 세 많은 방법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세할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신기하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수를 세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아이들은 하나하나 세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강연장에 있는 의자의 개수를 세서 전체 인원 수를 의자의 수를 한 번에 다 이렇게 곱하기로 규칙을 가지고 센 다음에 빈 의자 수를 빼버린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무리 단위로 세서 세가지고 그 무리 단위를 합친다든지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지고서 현상을 파악한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마다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답니다. 지금 한쪽에는 빨간색 세 개가 있고 한쪽에는 검정색 두 개의 도형이 있습니다. 자, 이 도형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도형 하나를 갖다 놓고 싶어요. 어디다가 어떤 도형을 갖다 놓고 싶으세요? 예, 지금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른쪽에 오른쪽이라고 말했는데 아마 왼쪽인 것 같겠죠? 왼쪽이죠? 예. 네. 왼쪽에 검은색 도형을 갖다 놓겠다라고 말했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도형을 놓는 습관이 있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성향은 수학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되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한번 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노란색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노란색 돈을 치워서 버리고 싶습니다 <laughs> 예어 아, 맞는 말이죠 너무 즐거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노란색이 너무 안 예쁘죠 그쵸 예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또또또또 또, 또, 또 다른 분은 예예 예, 똑같이 노란색 돈을 채워서 같은 어그 형식을 만들고 싶군요. 어떤 친구들은 또 이렇게 대답하기도 해요. 지금 검정색, 노랑색, 빨강색, 검정색, 노랑색 이렇게 됐는데 검정색, 노랑색, 빨강색, 검정색, 노랑색, 빨강색 이렇게 노랑색 채우고 그다음에 빨강색 채울래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저 색이라고 하지만 색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나 사자나 어떤 물체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저기다가 예를 들어서 소수, 프라임 넘버, 1이나 2나 뭐 4나 9 이런 수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소수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정말, 정말 많은 것들을 저기다 갖다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또 다른 패턴의 규칙을 찾아내게 되죠. 찾아낼 때 바라보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반응은 모두 다 옳은 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죠? 중요한 것은 문제를 낸 사람과 내가 동시에 찾을 수 있는 패턴을 찾아냄으로써 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이 답이 아닌 답을 내가 했는데 어, 난 그럼 틀린 건가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발전이 있긴 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한 단계 더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저렇게 어 배열을 한다음에 저 물음표 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고라고 묻는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노란색 갖다 놓고 싶습니다. 왜노란색을 갖다 놓고 싶죠? 어맨 밑에 검정색 온 고정관념 때문어맨 밑에 검정색이 온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싶답니다. 검정색을 놓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래 위가 대칭이 되게 갖다 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감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더 다르답니다. 왜냐하면은 가운데 있는 검정을 기준으로 해서 빨강색, 노랑색이 달라졌잖아. 그리고 위에 있는 노랑색과 그아래 있는 어~, 어 그두 그 개의 색. 제가 이 색이 지금 여기서 잘 보이진 않지만 빨강색인 것 같은데. 자 빨강색, 노랑색, 노랑색, 빨강색이에요. 저 위에가. 검정색이라면 그 아래는 한번 뒤로 넘어가 볼까요? 하얀색 이런 식으로 아래 위가 색깔이 대칭이 되게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처럼 이렇게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또 달라요.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패턴을 찾게 되는데 그 패턴은 저위에 있는 색이 검정색이고 왼쪽 맨 아래쪽에 있는 게 검정색, 노랑색, 노랑색, 빨강색, 빨강색, 검정색. 검정색이다. 이렇게 해서 검정색이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검정색을 놓는 친구도 있겠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나 아니면은 미분이라든지 복잡한 내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 조, 이 소박한 문제 속에서 반응하는 아이들의 양식을 통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성향을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패턴을 찾는 친구가 있고 그 안에서 감성적 패턴을 찾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수의 패턴을 찾는 친구가 있고, 여러 경향이 있답니다. 자, 한번 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여기에 되게 재미있는 어떤 형식성을 구현했습니다. 자, 이 형식성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의 동그란 그 돌을 갖다 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돌을 갖다 놓을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자, 한번 대답 한번 어, 부탁드립니다. 어떤 곳에 어떤 돌을 갖다 놓겠다. 예, 노란색을 하나 맨 오른쪽에다 갖다 놓겠다. 예, 이해되세요. 그리고 저 위에다가 빨간색을 갖다 놓겠다. 예, 자. 저희가 지금 이 똑같은 현상을 바라볼 때 대칭적 패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본답니다. 노란색 두 개가 있으니까 저기다 옆에다 노란색을 놓고 저기에다 빨간색을 놔서 전체적으로 좌우가 똑같은 모양새로 바라볼 수 있는 대칭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게 돼요. 하나, 두 개, 세 개, 노란색 하나, 빨간색 두 개, 검정색 세 개, 노란색 하나, 빨간색 두개에서 맨 오른쪽 아래에 빨간색을 갖다 놓는 습관을 가지고서 빨간색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검정색 세 개를 갖다 놓게 돼요. 자, 이두 가지의 성향을 봤을 때이두 사람은 하나는 그림, 다시 말하면 기학적 패턴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수의 패턴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학적인 패턴을 보는 사람과 수의 패턴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반응 양식은 다르게 돼요. 똑같은 방정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게 되고 똑같은 방정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식을 풀게 되죠 자이 풀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성향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되게 재미있게 볼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랍니다 자또 뒤에 한번 또 한번 볼까요 사람 사람은 그 이런 특정 특징들은 결국은 문제 해결 습관으로 연결되게 되고 결국은 문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패턴을 형식화하는 과정들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어떤 도형이 놓여있는데 이 도형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도형을 갖다 놓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도형을 갖다 놓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대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규칙이 잘 보이진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도형을 갖다 놓는다 면 어떤 도형을 어떤 위치에 갖다 놓을까요? 자, 자 지금 오른쪽에 까만 원을 두 개를 붙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아래쪽으로. 자그 다음에 네모 두 개를 붙이고 싶었던 분은 누구죠? 예 어떻게 붙이고 싶으세요? 네그 어떤 하나의 본인이 보 생각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의 수의 패턴이 짝수, 홀수 이런 식으로 증가하도록 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조금 아까, 어, 그 방청객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 네모 박스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빨강색 세 개가 붙였고, 그 다음에 검정색 네 개를 붙였고 그다음에 아래쪽 방향으로 파랑색을 다섯 개를 붙였고 그리고 꺾어서 위쪽으로 노란색 여섯 개를 붙였으니까 그다음에는 저 동그라미가 일곱 개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저네개 위에 아래쪽 방향으로 동그라미를 붙여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자, 이때에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요 현상을 바라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때 수의 패턴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수의 패턴을 찾지만은 사실은 자연의 패턴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달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달이 져요 또다시 달이 떠오르고 달이 집니다 달이 떠오르고 달이 지는데 스물여덟 밤을 지나니까 달이 떴다가 달이 가라앉아요. 우리는 28일을 주기로 해서 달의 모양새가 바뀐다는 걸 알게 되죠. 따라서 달이 가지고 있는 주기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달의 패턴이 있다는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1년을 다니기 위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문제해결이라고 한답니다. 자, 달이 뜨고 가라앉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런데. 그 다리 뜨고 가라앉는 것이 1년을 단위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더큰 일반적 패턴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문제 해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좀더 일반화된 규칙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수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모두 더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합이 얼마일까요? 예, 55죠. 자, 그러면 다시. 1부터 20까지 자연수합은 얼마일까요?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합을 했더니 갑자기 대답이 지금, 대단히 지금 이렇게 작아진 것을 느낄 수 있, 있죠. 210인가요? 자, 그럼 다시 1부터 30까지 자연수합은 얼마일까요? 자, 좀더 목소리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의 합은 외워서 가능하고, 1부터 20까지 자연수의 합은 계산해서 가능하고, 1부터 30까지 자연수는 계산에서도 신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부터 30까지 자연수의 합을 찾아내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패턴을 보는 눈이 있답니다. 따라서 어떤 형식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부터 30까지가 아니라 좀더 넘어가 볼게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은 얼마일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때 사람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걸 관찰하게 되죠. 여러분, 그 가우스가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을 거꾸로 붙여서 구했다고 그러는데 1600년대 중반 때 구했답니다. 인류가 1600년대 중반 이전에는 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도 정말 체계적인 규칙이 정말 일반적인 대중들이 알기에는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만 조, 졸업하더라도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마저도 그 패턴의 형식을 만들어낸 것은 인류가 그렇게, 그리 오래되지 않은 먼 과거에 만들어냈답니다. 아, 멀지 않은 과거에 만들어냈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n이라는 자연수와 n 플러스 1이라는 자연수를 곱해서 2로 나눈 것이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가우수가 처음 구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1부터 19까지의 모든 홀수의 합은 얼마일까요? 라고 했을 때이 대답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되죠? 자, 이 대답이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1부터 홀수까지의 자연 1부터 19까지의 홀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10개예요. 하나는 1이고 그 다음은 3이고 그 다음은 5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수의 패턴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패턴을 보는 것이 문제 해결이랍니다. 자, 다시 135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숫자를 하나씩 한번 더 해볼까요? 1씩 한번 더 해보죠. 그럼 갑자기 어떻게 되죠? 2, 4, 6, 8, 10 이렇게 해서 20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 그 1씩 더한 수에 2을 한번 묶어볼까요? 2을 묶어보면 1부터 10까지의 합을 몇배한 것이 될까요? 두배한 것이 되겠죠 1부터 10까지의 합은 얼마죠? 55죠 두배 하면 얼마예요? 110이죠 110이면 거기서 우리 아까 1씩 더했죠 빼면 얼마가 되죠? 일씩 더했죠. 일씩 더한 것을 빼야 되니까 10을 빼야 되겠죠? 그렇죠. 100이 되죠. 자, 이런 패턴을 찾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패턴을 찾은 사람이 또 있답니다. 1부터 19까지 홀수를 더한다고 그랬는데 1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2하고 3을 더해요. 그럼 얼마죠? 4. 2하고 3하고 더하면 4인데 4는 2의 제곱이죠. 1하고 3하고 5를 한번 더해 볼까요? 9. 9는 3을 두번 곱한 거예요. 그럼 1하고 3하고 5하고 7을 더하면 16은 4를 두번 곱한 거예요. 그럼 1부터 19까지를 홀수를 더하게 되면 10을 두번 곱한 것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죠? 갑자기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소박한 수학적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엄청난 수학적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건데 이 패턴의 확장이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 다시 말하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뒤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100부터 300까지 모든 3의 배수의 합을 구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기서도 엄청난 확장이 있겠지만 여기서 100부터 300까지 모든 3의 배수를 3을 묶, 묶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갑자기 자연수의 합의 형식을 취하게 되고 자연수의 합을 또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적 사고라고 볼수 있어요. 자, 뒤로 또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때 규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의 패턴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규칙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의 패턴을 찾든지 형식적 패턴을 찾게 됩니다. 또는 암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까 그 어 저희가 이야기했던 어떤 하나의 공식을 외우고 나서 그 공식에 의해서 답을 구할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숨어 있는 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겠죠. 숨어 있는 원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 원리를 찾아서 전체의 패턴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자, 그 특징들은 전혀 다르게 현상을 어 변화를 주는 능력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쉽게 3 곱하기 7이다 라고 했을 때 3을 7번 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 곱하기 7을 보고서 신기하게 7을 3번 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에서 3을 뺀 다음에 3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3은 5 빼기 2고 7은 5 더하기 2니까 5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라고 변화를 준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주는 능력이 문제결적 해 능력에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수학을 즐기는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신기하게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바로 호기심입니다. 어, 그것은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수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수학을 좋아하거나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호기심에 의해서 확장이 일어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늘이 왜 파래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빛의 산란 현상에 의해서 하늘이 파랗다라고 답을 할수 있겠지만 이런 친구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저녁에 왜 노을이 빨간지 이유를 알게 되고요. 좀더 나아가서 깊은 바닷물이 왜 푸른지도 알게 되고요. 좀더 나아가서 저와 같은 보석들이 어떻게 색을 내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빛의 산란을 통해서. 심지어는 빛의 산란을 통해서 엄청난 응용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원자 핵 같은 데에서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핵의 존재를 찾게 되죠. 이렇게 돼서 한 가지를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수학적 확장과 과학적 확장 그리고 심지어는 현대 문명을 만들게 된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수학적 확장이라고 볼수 있고 문제 해결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공부란 무엇일까요? 공부라는 것은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바라보게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소박한 규칙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어린 시절 그리고 아기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대칭을 바라보는 규칙, 술을 세 많은 규칙,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규칙을 바라보는 규칙이 있지만 그 규칙 속에서 조금 어려운 규칙이 나타났을 때그 규칙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아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은 포기를 하고 말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끊임없이 달려들어서 그걸 해결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호기심을 기반으로 한 인내심이 오늘날 수학적 능력 공부하는 능력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동훈 선생님의 일, 리부 열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중요한 게 호기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님 말씀 듣다가 어, 정말 그 사고의 다양성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사고도 많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딱그 보여지는 그 성적이 있잖아요. 90점 넘은 널 이뻐 가야 돼. 안남을 읽거나 문과 이런 식으로 제가 단정을 지었는데 <laughs> 그거는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큰악큰 실수를 하는 것 같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아이의 그런 마음을 제가 짓누른 게 아니었을까 음. 그래서 계속적으로 칭찬을 해줘야 되고 호기심을 계속적으로 네. 좀 자극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선생님 네네 네. 네, 매번 반성하게, 반성하게 되는 거 같아요 예. 이제 또 수학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는 시간 에스크베스 수학의 묻다 시간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손 들어주세요. 학생들이나 뭐 학부모님들 다. 네, 보통 수학 문제를 풀게 되면 어, 기본 문제 같은 거는 쉽게 풀리는데 조금만 응용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어, 그런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어떤 어떻게 해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할수 있는 방법을 얻,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걸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특히 변화가 좀 많이 심하죠. 특히 문제를 좀 약간 어렵게 꼬아놓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꼬아진 현상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을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이 명확해야 꼬아있는 것을 기본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이 네 개가 엉켜 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야죠. 네. 자, x와의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 최소가 될까를 생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x 하나를 고정해 놓고 y가 변하는 걸 보면 최소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알수 있고, 다시 y를 고정해 놓고 최소가 되는 상황을 또볼수 있죠. 따라서 최소가 되는 상황은 XY가 동시에 최소가 되는 상황에서 최소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만약에 XY의 최소값을 구한다면. 자, 지금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복잡한 상황을 간단한 상황으로 바꾸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문제를 풀때 어려운 이유는 복잡한 것을 간단한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해 패턴이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쥐가 있는데 쥐는 태어나면서부터 고양이를 싫어해요. 그런데 쥐에게, 쥐에게 고양이의 냄새를 맡으면 그 주위에 고양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느 정도 학습을 하면 그 쥐는 다른 쥐보다 오래 살 수는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학습이에요. 그 학습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두려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교과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처음 기본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 네, 기본으로부터 변화할 때그 변화를 좀 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전체적인 패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전 시민분들과 함께한 수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네. 스페인의 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학 문제를 풀때큰 소리를 내고 그림을 그리면서 푼 집단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답을 빨리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머릿속에서 구체화를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이런 다양한 수학적 노하우 궁금들 하시죠? 여기 나와 있는 글, 이제 화면에 나올 건데요. <laughs> 네, 여기 주소로 방청 신청해 주시면 저희 수다학과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다학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